여러분 안녕 안녕 지은이에요. 오늘은 여러분 많이 궁금해하시고 평소에 그런 질문을 많이 안 받아요. 언니 그 레깅스 어딜 거예요? 이런 건 많이 받아도 메이크업을 많이 하지를 않다 보니까 질문이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 항상 단골 질문이 있어요. 바로 언니 립 못 써요.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서 오늘은 진짜 제가 원래 립이 정말 많거든요. 그 중에서 조금 비교적 최근에 가장 많이 쓴 거 그리고 제일 많이 쓴 거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 제품들을 같이 발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짜잔. 이렇게 꽤나 된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고 비교적 자주 쓰는 거 그리고 요즘 제일 자주 쓰는 거 이렇게 한번 나눠서 리뷰를 해볼게요. 일단 요 제품 이 종류를 다 되게 좋아하는데요. 맥 제품이고요. 파우더 키스. 이 파우더 키스라는 라인인 것 같은데 얘가 뭐냐면은 리퀴드 형태의 약간 틴트 스타일인데 반짝임이 없이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이런 컬러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지금 얘도 많이 쓰고 얘도 많이 쓰고 이렇게 두 개를 고봤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제법 썼던 제품인 것 같아.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요 면봉 같이 생긴 면봉이야? 뭐라 그래요? 팁이 있고요. 발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런 컬러감이에요. 웜톤인 것 같으면서도 살짝 벽돌색 같으면서도 붉은 빛이 나는 요런 컬러가 저한테 잘 어울리더라고요. 특히 이제 약간 날씨 선선해질 때 많이 찾게 되는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아, 얘를 한번 발라보면 요즘 좀 안 발랐어. 약간 맨입술이라서 뭐든지 바르고 싶어. 솔직히 쌩얼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크게 이상하지 않은 컬러예요. 제가 뷰티 컨텐츠를 거의 안 봐요. 구독하고 있는 뷰티 유튜버 누구누구 있지? 회사원님, 개코님. 근데 제가 예전에 하나 본 게 있어요. 이거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립스틱을 바르고 입에 안 묻는 방법이 있대. 손가락을 딱 들고 입속에 넣은 다음에 아, 나 진짜 손 더러운데? 이렇게 빨면 이빨에 안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대요. 요게 제가 그냥 노멀하게 많이 바르는 약간 붉은색 계열 바르고 싶다, 오늘 조금 얼굴에 색조를 좀 내고 싶다 하면은 많이 바르는 컬러가 이 컬러인 것 같고요. 얘는 똑같은 라인인데 982번. 얘는 얘보다 빨강이 더 심해. 이제 나는 오늘 레드 느낌을 가고 싶다. 생각보다 제 눈이 되게 수수하게 생긴 눈이거든요. 눈만 보면 눈 느낌이 되게 잔잔한 느낌이라서 입술을 너무 밝게 빨강으로 가니까 둥둥 떠 보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레드를 만약에 갈 거면 이렇게 약간 한 톤 어두운 레드 립을 또 많이 선호를 해요. 이 두 가지 색을 그때 같이 구매했었는데 이걸 단독으로 풀립으로 바르기도 하지만 이 컬러를 베이스로 바른 상태에서 뽀뽀를 한번 하고 여기다가 살짝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쪽에 이너라인에만 이게 맞아? 원래는 제가 면봉을 써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색조를 조금 더 추가해줘요. 연출을 할 때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입술이 조금 더 색조감이 강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묶어서 또 많이 사용을 했고 그런가 하면은 갖고 있는 색깔들이 다 어찌된 게 비슷비슷해요. 근데 다 다른 걸요, 여러분. 요거는 맥 립스틱 종류인데요. 제가 맥 립스틱이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그중에서 최근에 조금 썼던 애들 위주로 가져와 봤어요. 일단 요 두 제품은 지금 바른 거랑 색조가 좀 비슷한 느낌이라서 먼저 보면 참 비슷해 보이는데 다르단 말이야. 신기하고 오묘한 립스틱의 세계. 보면 얘는 되게 많이 쓴 거예요. 얘도 파우더 키스. 근데 얘는 이제 립스틱 제형이고요. 아까 얘는 틴트 제형인 거죠. 316번, 314번. 요것도 제가 두 개를 같이 섞어서 많이 발랐어요. 하나를 단독으로 바를 때도 입지만 이렇게 섞어서 바를 때도 있어서 요 두 개를 같이 많이 사용을 했는데 얘는 제가 베이스로도 많이 써요. 요런 컬러가 나오고 좀 더 핑키핑키한 느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얘네는 제가 최근에는 많이 사용을 안 했고 작년까지 좀 썼던 것 같아요. 보면 컬러가 아까 애들보다는 조금 더 얘가 무겁고 얘는 명도가 조금 더 있는 컬러인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립 컬러가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은 느낌적 느낌도 들고 옛날에 제가 메이크업했던 사진들 보면 어두운 립 컬러를 별로 선호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좀 더 밝은 느낌을 많이 선호해서 이런 거 위주로 발랐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얘도 발라볼게요. 베이스 컬러로 많이 썼었는데요.
00 스타일 이런 컬러입니다.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얘를 풀립으로 쓰기도 하고 포인트로 쓰기도 해요. 이렇게 발라놓으면 이게 특징이 뭐냐면 발라놨는데 티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이제 고를 때에는 얘를 조금 추가해가지고 여기다가 살짝 더 발라줘서 사용을 많이 했죠. 이런 식으로 이게 컬러가 같이 얹었을 때 자연스러워서 이런 식으로 어떤가요? 아까보다 좀 더 색조감이 좀 더 다른 느낌으로다가 다가옵니다. 얘 두 개 이렇게 종류를 제가 최근에 그래도 좀 사용했던 아이들 그런가 하면은 얘는 진짜 많이 썼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실화인가요? 얘는 진짜 그 약간 쿨톤 핑크예요. 쿨톤 핑크 완전 찐쿨 핑크거든요. 의외로 제가 다 나를 웜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냐면 제가 웜톤 립스틱이 많아서 근데 또 제가 저거는 진짜 차갑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쿨톤 색깔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보통 언제 많이 쓰냐면 여름에 손이 많이 가더라고. 아무래도 얘는 이제 바르면 어떤 식이 되냐면 이렇게 완전 쿨은 제가 메이크업을 어느 정도 같이 해줘야 되더라고. 얘는요 제가 절대 단독으로 바르지 않아요. 많이 쓴 이유가 있는 게 얘는 이렇게 얘를 베이스로 깔고 여기다가 추가하거든요. 여기다 보통 많이 쓰는 컬러들이 이런 컬러. 네, 이런 컬러가 제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옛날에는 진짜 많이 썼는데 요즘은 조금 너무 튀는 메이크업을 많이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메이크업을 많이 죽이다 보니까 잘 손이 안 가서 안 쓰는데 예전에는 진짜 많이 썼어요. 이 비슷한 컬러만 거의 한 3, 4개 종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같이 바릅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섞어줘요. 왜냐면 얘만 단독으로 바르잖아? 그럼 보라 인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진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약간 섞어가지고 같이 많이 발라줘요. 하이 트리. 안녕하세요. 립스틱 촬영하고 있었어. 이런 식 컬러이고요. 뭔가 립을 이걸로 바꾸니까 갑자기 확 여름 같은 뭔가 시원한 느낌. 그리고 이제 좀 다른 타입인데 얘는 쌍빠 어딕트 프렌치 립 오일 히비스커스. 원래 제가 매트의 추종자인데 얘를 봤는데 어느 날 되게 예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바르고 글로우를 좀 얹고 싶은 날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한 이 정도로 이 글로우를 살짝 하니까 볼륨감이 조금 더 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한동안 또 제가 글로우를 이렇게 포인트를 좀 주는 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다 바르면 기름 먹은 애 같고 살짝 그 이 위쪽 부분 이 부분이랑 여기 밑에 반짝이는 부분 있잖아요. 그 정도 포인트로 주기가 좋아서 저는 립 타입은 매트로 쓰고 글로우는 이렇게 따로 글로우 기능만 있는 애를 해서 이렇게 같이 매칭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너무 과해 보이지 않아서 그냥 괜찮더라고. 이런 게 있었고 샤넬 제품인데 제가 샤넬 립 제품을 많이 갖고 있진 않은데 이 시리즈를 되게 좋아해. 리퀴드 타입인데 매트한 타입이에요. 얘가 번호가 몇 번이냐 하면은 174번. 이거 약간 뱀파이어 립 같은 느낌. 자주 색빛이 나는, 그러니까 아까 얘네들은 조금 붉은 계열과 핑크 느낌이었다면 얘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보라 느낌이 있는 빨강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동안 많이 사용했었는데 얘는 꽤 좋아해서 많이 썼었어요. 쿨인데 살짝 약간 딥한 쿨.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발라보면은 얘 진짜 많이 썼네? 거의 없어! 진짜 많이 썼네. 이게 너무 진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때는 제가 이렇게 다 바른 다음에 이걸 조금 닦아내고요. 한번. 그래서 이걸로 이제 나머지를 그라데이션을 조금 넣거든요. 오버립을 많이 바르는데 오버립으로 진한 색깔을 너무 많이 크게 바르니까 약간 부담스럽더라고. 제 개인 취향입니다. 네, 컬러가 예쁘죠? 이런 느낌입니다. 되게 좋아해가지고 많이 쓴 그게 여력하네요. 되게 많이 썼네. 그런가 하면 최근에 많이 썼던 애들 요건 것 같아요. 에뛰드 제품인데 에뛰드 픽싱 틴트 이게 15번이고 이게 11이에요. 우디 핑크 로즈 블렌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짜 이거 발랐을 때 질문을 또 많이 받기는 했어요. 왜냐면 최근에는 거의 얘를 단독으로 많이 쓰고 내가 메이크업을 안 할 때도 얘를 많이 발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고 발색을 해보면 일단 얘가 15번인데 이런 느낌. 같은 색깔이 하나도 없어.
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 달라요. 아까 발랐던 그 쿨톤이라고 했던 얘가 밝은 핑크 계열이라서 그거보다 한 톤 살짝 톤 다운된 느낌인데 얘가 되게 저는 마음에 들어서 한동안 얘를 쓰다가 얘를 샀는데 이게 원 플러스 원이라서 아마 제가 얘를 했을 거야. 근데 얘가 또 마음에 들어서 어머 얘는 다 썼어. 다 써가지고 색 발색이 잘 안 돼. 일로와! 둘이 같은 계열이긴 하지만 얘가 조금 더 그 팥죽색 같은 느낌의 컬러라면 얘는 조금 더 로즈 핑크 계열이 조금 더 색 컬러가 나요. 얘의 장점은 생얼에다가 발라도 그게 크게 튀지는 않더라고요. 메이크업을 많이 안 해도 괜찮고 좀 차분한 인상. 그리고 얘는 조금 더 요거보다는 내가 색조가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가끔 되게 내가 초췌할 때 얘를 바르면 좀 아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은 좀 생리가 더 필요하다 얼굴에. 그럴 때 이제 얘를 바르는데 얘는 조금 더 발색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요. 이런 느낌이에요. 조금 다르죠? 얘는 색조가 조금 더 나와서 초췌해도 얼굴이 생기 있어 보이는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의 컬러라서 얘가 제일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 그냥 비행기 탈 때 얼굴 생얼로 타잖아요. 여행 가서는 저 화장을 거의 안 하거든요. 요번에 스위스 가서도 화장을 아예 안 하고 다녔어. 어차피 스키 타고 이러면 화장하면 뜨고 막 건조해져가지고 저는 스키장 같은 데 가거나 바다 갔을 때는 항상 보습크림을 가지고 다니고 그 위에 계속 덧바르거든요. 근데 그 화장을 하면 덧바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화장을 안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립을 조금 그래도 컬러감 있는 거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바르면 좀 너무 과해 보이고 조금 내 얼굴에 잘 맞으면서도 많이 안 떠보이는 걸 발라야 돼서 요게 요즘에 그래서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 메이크업을 오히려 너무 많이 힘줘서 안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얼굴에 발랐을 때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표현되는 걸 많이 바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연말에 선물을 보내주셔서 색이 되게 다양하더라고. 제일 잘 맞는 컬러 두 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가 워터글로우 립 틴트고요. 로지 로즈 누드 진저. 사실 저는 이 누드 진저가 더 손이 가더라고. 이게 어떤 컬러냐면 글로우 글로우 스타일 이런 컬러고요. 얘는 이런 컬러예요. 약간 요 톤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얘들 둘 다 주황색이 조금 들어가 있는 컬러라서 전 주황기 있는 걸 많이 안 쓰거든요. 저도 잘 안 어울려요. 얼굴이 피부톤이 어둡다 보니까 발랐을 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발라놓고 보니까 줄리엔 반응이 좋았어. 이게 글로우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뭔가 되게 섹시해 보이면서 메이크업을 약간 요즘 그 겐지식으로다가 하면은 이게 좀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발랐을 때 괜찮더라고요. 저는 이제 무조건 글로우 있으면 나는 글로우는 안 어울려. 기름 먹은 애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그래도 괜찮고 다른 거를 조금 그래도 같이 깔아주고 하면은 되게 러블리하면서도 뭔가 예쁜 느낌이 많이 나요. 언더도 좀 잠깐 건드려주고 블러셔도 조금 해주면 같이 했을 때 조합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일 많이 바르고 있는 최애 립 4개랑 그리고 기존에 원래 많이 발라와서 기분 전환으로 많이 사용하는 립 컬러 이렇게 해서 다 발라봤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짜잔, 나 이만큼 발라봤도록 힘들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립 컬러 뭐예요? 그 립 컬러 뭐예요?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최근에 많이 쓰고 좀 좋아하는 립 컬러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발라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 응? 이게 지워는 지는 거예요? 어머! 잘 지워지지도 않아. 내 팔뚝 어떡할 거야. 와, 얘는 진짜 심하다. 이렇게 지웠는데 지금 보면은 얘가 착색이 은근 되게 심하고 얘는 거의 뭐 그냥 이건 다 오일로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궁금해하셨던 립스틱 제품 보여드렸고요. 저는 사실 메이크업 제품을 그렇게 많이 사는 편은 아니에요. 또 나이가 드니까 솔직히 색조 화장이 귀찮아. 생얼에 그냥 피부가 빛나는 얼굴을 보면 저게 예쁜 거구나. 아, 확실히 화장을 막 되게 화려하게 했을 때 또 예쁜 그런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그냥 민낯 자체로 립만 하나 발랐을 때 또 예쁜 얼굴이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점점점 메이크업 제품에는 조금 덜 투자하게 되고 기초와 피부과에 조금 더 지갑을 열게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내 나이 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소소하게 그나마 구매하는 제품들이 사실 립 메이크업 제품이고, 나머지 막 블러셔, 뭐 아이섀도우 이런 거는 구매를 안 한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주희? 풀 메이크업 하는 거가 좋아? 아니면 화장 안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얼굴 만질 수 있어서. 아, 화장을 하면 얼굴 못 만지니까. 좀 부담스러워. 묻을까 봐. 묻을까 봐. 아. 그렇게 스윗한 발언이. 아, 스윗한 발언이야. 아, 뭐가 더 예쁘다, 어떻다 이야기가 아니라 10점 만점 정답 답변인 것 같아. 남성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여자분들이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하면 될 것 같아요. 어, 좋은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럼 난 뭐 화장 안 하면 안 예쁘다는 거야? 아, 화장 안 한 게 예쁘다. 뭐야, 그럼 나 지금 화장한 게 안 어울린단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똑똑하네? 똑똑하네. 와. 자, 그럼 여러분 다음번에 또 많이 물어보는 거, 궁금해하는 거 들고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립스틱 다 잘 발라봤다. 다 지워야지. 밥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안녕.